지금 제가 두 가지 생소한 재료를 나눠드렸는데 예, 맥주 맛을 좋게 하기 위한 오늘 세 가지 재료를 변경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설탕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도 당은 당이죠. 근데 메가를 당화해서 쉽게 말하면 식혜로 만든 다음에 그 식혜를 고압으로 분사해서 말려놓은 가루예요. 예. 그러니까 보리가 우리가 몰트가 없을 때는 이걸 물에 타가지고 녹여가지고 비중을 맞춰서 맥주를 만들어도 나옵니다. 이게 메가에서 뽑아낸 당이에요. 요걸로 우리가 맥주니까 설탕을 백설탕을 발효시키면 알코올은 올라가는데 뭐 알코올이란 건 사실 뭐 과일 당을 먹거나 어떤 당을 먹어도 알코올이 생성되는 알코올의 종류에는 변함이 없지만 기본적인 발효되고 나서의 풍미가 중요하잖아요. 설탕은 사실 아무 맛이 안 남아요. 저번 주에 하셨던 방식은 그냥 우리가 2도짜리 술이면 먹어도 먹어도 취하질 않으니 우리가 도수를 맞추기 위해서 한 4.5도나 그 정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먹는 맥주의 도수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당을 보당한 거고요. 오늘도 이 원액캔 자체는 당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보당을 하긴 하되 실제 메가에서 뽑은 당으로 보당을 하기 때문에 예. 맥주 맛은 훨씬 좋아질 거고요. 두 번째는 효모, 좋은 효모를 쓸 거예요. 저번 주에는 캔 뚜껑에 붙어있는 기본 효모를 썼죠. 요 효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효모가 액상 효모가 있고 건조 효모가 있어요. 액상 효모를 좀 더 선호하고 고급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건조 효모 중에서도 되게 좋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요게 그것 중에 하나예요. 얘는 퍼멘티스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건조 효모인데 상업 양조장에서도 요 가루 효모 쓰는 곳들 굉장히 많아요. 예, 물론 저는 액상을 씁니다만 액상이 좋고 가루는 무조건 나쁘고 이런 개념은 아니어서 제가 가루 효모 중에 제일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안정성 있는 효모를 준비해 왔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효모 발효도 훨씬 더 깨끗하게 발효하고 효모에 힘도 좋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이 원액캔의 문제점, 이 원액캔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한 20리터 정도 되는 이제 메가즙을, 달콤한 메가즙을 계속 끓여가지고 졸여가지고 물엿의 형태로 만든 게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끓이면 뭐가 날아가죠? 수분이 날아가면서 모두 같이 날아가죠? 향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원액캔으로 만든 맥주들 특징이 입에는 뭐 들어가면 맛은 나는데 뭐 향이 솔직히 잘 없어요. 예, 이 가공을 하면서 상당 부분 좋은 향들이 날아갑니다. 물론 회사의 노하우로 밀폐 공간에서 끓이면서 최대한 날아가는 향을 잡으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향을 원래는 당연히 이 안에 있던 좋은 홉의 아로마들이 날아갔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짜 홉을 넣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실물 홉을 아마도 오늘 처음 보시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이게 홉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펠렛 홉이에요. 토끼똥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예, 홉이라는 식물을 건조해서 갈아가지고 응축시켜 놓은 형태예요. 요거를 냄새도 맡아보시고 호기심이 땡기시는 분들은 입에 하나를 넣어보세요. 지옥의 맛을 경험하게 되죠. 써요. 많이 써요. 근데 저는 먹어봤고 물에도 타서 먹어봤어요. 직업이어서. 얘는 항상 이렇게 버퍼가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맥주를 만드는 원액캔으로 맥주를 만드는데 조금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세 가지의 재료를 별도로 준비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간단히 드리고 바로 맥주 만들고 저번 주에 만든 맥주 병입하고요 그 다음에 맥주 시음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론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자, 우리가 캔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보면 일반 원액 1.7kg짜리가 있고요. 이게 이거예요. 일반 원액. 여기 보면 프리미엄 원액 3kg짜리가 있죠. 그러니까 캔이 좀 더 용량이 커요. 이거 두 배 조금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1.7kg짜리 기본적인 보급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원액캔 3kg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두통이 올 때도 있고요. 아예 좀 더 캔이 뚱뚱하고 큰 형태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캔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보당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설탕이라든지 뭐 메가 이런 당이라든지 넣을 필요가 없이 그거 딱 넣어서 20리터 맞추면 적당한 알코올 도수가 나오는 제품이고요. 예. 근데 요 1.7kg 일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한데 보당을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어쨌든 수업이니까. 그리고 프리미엄 캔은 진짜 저건 진짜 라면이어서 제가 뭐 수업할 것도 없거든요. 그냥 보당도 안 하니까 그냥 물 녹이고 그냥 끝. 한 20분 만에 수업 끝나요. 이게 조금 더 우리가 맥주에 여러 가지 넣어볼 수 있는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요 일반 캔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프리미엄 캔일 경우에 보당은 필요 없지만 우리는 지금 일반 캔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저 안에 있는 물엿만으로는 나오지가 않아요. 당이 적어서. 그래서 보당을 합니다. 보당을 할 때는 반드시 메가 추출물만 쓰시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맥주를 만드는 거죠. 설탕주 만드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보당은 항상 메가 추출물로 하셔야 되는데 메가 추출물도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액상 메가 추출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액상 메가 추출물로 맥주 만들고 끓이고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도 수업 시간이 좀 더 걸려요. 4시간짜리 수업이에요. 6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시간 조정은 오늘 좀 한번 해보시죠. 이게 커리큘럼에 시간이 적혀져 있잖아요. 늦추는 시간을 늦게 끝나는 방법이 있고 시작하는 시간을 일찍 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논의를 해보시죠. 이게 이제 DM이라고 불러요. 드라이 몰트 익스트랙트. 가루 메가 추출물. 그거는 당연히 리퀴드 몰트 익스트랙트. 액상 추출물이에요. 이거는 이 원액캔은 달면서도 동시에 쓰죠. 혹 추출물이 같이 들어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달기만 한 조청이에요. 혹 추출물이 들어있지 않아서 보당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LME의 경우에는 또 특히 이 LME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냥 진짜 보당만 할 수 있는 LME가 하나가 있고요. 보당을 하면서 특별한 맛을 추가해 줄 수 있는 스페셜 LME가 있어요. 스페셜 LME 어떤 경우에는 시커먼색 조청도 있고요. 그건 다크비어 만들 때 그거 한 통 닦아서 넣으면 돼요. 그리고 빨간색도 있어요. 그건 엠버에일이라든지 조금 더 진한 맥주 만들 때 빨간색 시럽을 한 통 딱 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요거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노란색 원액입니다. 반드시 메가 추출물만 쓰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괜히 돈 아끼려고 설탕 쓰시다가 이제 나중에 후회합니다. 효모 선택은 액상 효모 쓰시면 더 좋은데 가격이 많이 비싸요. 오늘 이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이 가루 효모는 하나에 5,500원? 뭐 6,000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 밖에? 라는 반응이네요. 싼 겁니다. 액상 효모는 동일하게 20리터용으로 20리터 맥주 발효용으로 쓸 수 있는 액상 유모는 가격이 두 배가 넘어요. 12,000원이에요.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도 용이하고 유통기간도 좀 더 길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기간도 좀 더 길고 대신에 성능은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 이게 요 포멘티스사의 제품이에요. 포멘티스사의 제품. 그래서 이 효모들을 고를 때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건조 효모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 제가 네 가지. 얘네 이 회사에서 당연히 여러 종류의 효모가 나올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는 거 4개를 제가 그림으로 담아왔어요.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6개 조각 다 쓰시는 효모는 US05라는 효모 하나입니다. 분홍색.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식 맥주 효모예요. 미국식 맥주 효모는 어떤 맥주를 만들 때 쓰냐? 미국식 맥주를 만들 때 씁니다. 이 효모의 특징은 효모 향이 잘 없어요. 효모가 발효하면서 자기 채취를 막 그다지 남기지 않아요. 발효만 깔끔하게 딱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맥주에나 범용적으로 잘 쓸 수 있어요. 특히나 홉을 좀 많이 넣는다든지 뭐 부재로 생강이나 꿀이나 이런 계피 같은 것들을 첨가해서 어떤 특정 향이 조금 도드라져야 되는 맥주 같은 경우에는 효모의 향까지 강해버리면 그 둘의 향기가 부딪히기 때문에 효모의 향은 일부러 잘 내주지 않는 중성적인 효모를 쓰게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쓸 겁니다. 에스테르가 적고 깔끔하게 발효되고 발효력이 좋아요. 잔단감 없이 깨끗하게 쫙 발효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 파란색 US05라는 효모는 영국식 효모예요. 그래서 뭐 영국식 페일에일, 영국식 포터, 영국식 스타우트 만들 때 범용적으로 쓰고요. 약간의 과일 레스테르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과일 레스테르는 뭐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몰트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도 어떤 홉을 썼느냐에 따라서 복합적인 부캐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잘 익은 천도복숭아 있죠? 거기 껍질에 코대고 맡아보면 그런 과일 향이죠. 그런 약간의 뉘앙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효모의 특징은 응집력이 좋아서 효모가 발효되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바닥으로 잘 침전되기 때문에 맥주가 맑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발효력은 이 아메리칸 효모보다 덜 해요. 그래서 잔당감이 좀 남는 게 특징입니다. 당을 다 못 먹어 치워요. 그 다음으로 이 효모 같은 경우에는 WB06이라 그래서 이건 독일식 밀맥주 전용이에요. 이거 아주 좋은 효모니까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것만 딱 넣어도 바나나 향 막 진동하는 파울러너 이런 거 있잖아요. 저번 주에 드셨던 바인슈테판, 페페바이스 비어 이런 류의 맥주들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 향이 다 효모에서 나오는 향이거든요. 바나나 향 같은 것들이. 이 효모 같은 경우에는 응집도가 적어서 맥주를 뿌옇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뭉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요. 맥주 안에 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맥주가 좀 탁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 클로브 에스테르가 풍성하게 터지는 맥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많이 쓰는 효모는 T58이라고 해서 이 효모는 벨기에 맥주 만들 때 쓰는 효모예요. 이 효모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맥주 특유의 소독약 같고 약간 스파이시하고 약간 바나나 향도 나고요. 그 다음에 갈변된 사과 향 같은 것들이 나는 것들이 특징이고요. 요 효모의 또 가장 큰 특징은 발효력이 좋아서 요 효모보다 발효력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잔당감이 더 없어요. 맥주를 굉장히 드라이하게 만들어줘요. 네 가지 효모가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효모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세 개 같은 경우에는 얘네 앞에 네 개보다는 덜 쓰이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게 쓰이는 녀석들이에요. W3470 이건 진짜 많이 씁니다. 이거 라거 만들 때 상업명 주장에서 라거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거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필스너, 뭐 복비어 뭐 여러 가지 아메리칸 라거 이런 거 만들 때 요 효모 쓰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BE256이라는 효모는 벨기에 맥주 중에서 벨기에 맥주 만들 때 이거 써도 되는데 어떤 특정 분야에 특화된 용어예요. 벨기에 맥주 중에서도 수도원 스타일의 맥주를 만드는데 적합하다고 알려진 용어입니다. 마지막으로 S33 같은 경우에는 US05랑 비슷한데 이 노란색이요. US05 이 노란색 효모는 이 아메리칸 US05랑 비슷한데 식성이 더 좋아요. 더 많은 당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당을 더 많이 먹으니까 도수가 더 높아지겠죠. 네, 똑같은 초기 비중 값을 갖는 맥주여도 요 효모를 넣느냐, 요 효모를 넣느냐에 따라서 알코올 도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 드라이한 맥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 효모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국식 효모이기 때문에 에스테르는 중성적입니다. 거의 나지 않아요. 효모를 선택할 때 그럼 난 도대체 어떤 맥주, 어떤 효모를 선택해야 되나, 꿈에서 나오나, 양조하기 전날 밤 누가 점지를 해주나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스타일의 맥주를 만들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돼요. 아메리칸 페일에일, 누가 봐도 미국 맥주죠. 그렇죠? 브리티시 페일에일, 이거 누가 들어도 영국 스타일 맥주죠. 그러면 이 맥주 스타일을 선택했다고 하면 미국 맥주 만들 때는 미국 스타일 효모 쓰시는 거예요. 매우 간단한 원칙입니다. 독일 맥주 만들 때는 독일 스타일 효모, 영국 맥주 만들 때는 영국 스타일 효모, 벨기에 맥주 만들 때는 벨기에 스타일 효모. 어떤 게 벨기에 스타일 효모인지는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이거 벨기에 맥주 만들 때 적합하다. 그리고 얘도 벨기에 맥주 만들 때 적합한데 그 중에서도 특정 맥주에 더 특화되어 있다. 제가 국가를 적어놨죠. 매칭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간단하게 이제 국가로 매칭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더 세분화돼서 들어가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맥주가 어떤 특징을 가진 맥주인가에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드는 맥주가 홉이라든지
몰트 아로마 위주의 맥주다. 예를 들어서 자, 홉아로마 위주의 맥주. IPA. 인디아 페일에일. 그다음에 뭐 페일에일. 뭐 이런 맥주들 같은 경우는 홉아로마가 중심이 되는 맥주예요. 그리고 또 뭐 스타우트. 그다음에 포터 이런 다크 비어들. 이런 다크 비어들은 몰트 아로마 위주의 맥주예요. 네. 태운 곡물의 향과 곡물의 맛을 즐기는 맥주거든요. 홉과 몰트 아로마 위주인 거는 그 주인공 자리를 얘네 홈몰트한테 내줘야 되기 때문에 효모의 역할은 조연에서 그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효모가 자기 주장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는 효모들. 다시 말하면 효모의 발효향이 중성적이고, 중성적이란 말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효모가 발효할 때 나오는 향이 거의 없이 그냥 발효만 깔끔하게 하는 녀석들이 좋다는 매칭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맥주가 벨기에 맥주처럼 또는 독일식 밀맥주처럼 효모의 강한 발효향 그 맛으로 먹는 맥주들일 경우에는 당연히 에스테르가 빵빵 뿜어져 나오는 효모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에스테르가 많이 나오는 효모는 요 효모, 에스테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벨기에 스타일 맥주 효모니까 요 효모도 에스테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효모고요. 요 효모도 에스테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효모인데 이 효모는 독일식 밀맥주 만들 때만 쓰는 전용 효모입니다. 다음에 내가 좀 단 거 싫어. 드라이한 거 먹을래. 술이 좀 뭐 지적 단맛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요구가 있다면 발효력이 좋은 효모를 쓰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발효력이 좋은 효모는 얘가 발효력이 좋고요. 얘가 제일 좋고요. 얘도 발효력이 좋고요. US05보다는 S33이 더 발효력이 세요. 그래서 S33이 더 고알콜 맥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액캔을 가지고 맥주를 만들 때 이러한 팁들을 준용하시면 조금 더 좋은 품질의 맥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소독 당연히 철저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건 뭐 품질을 좋게 해준다기보다는 그냥 개인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1ml 정량보다 1ml 적게 양조하는 게 좀 더 뭐 그래도 이왕 고생하는 거 진하게 한 잔 먹을 수 있겠죠. 그게 싫으면 원래 정량대로 한 22L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발효온도 정확하게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다행히 요새 날씨가 너무 좋아요. 보일러를 안 떼고 뭐 거실이나 이런 온도가 아마 지금 온도가 딱 21도 이럴 거예요. 조금 서늘한 곳은 18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 온도를 정확하게 지켜서 발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에 발효 종료한 다음에 발효가 종료됐다고 해서 즉 에어락 반응이 없다고 해서 에어락이 막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에어락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끝났구나 그리고 바로 병입하시기보다는 이 침전물들이 둥둥 떠다니는 상태에서 충분히 밑으로 가라앉을 시간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맑은 맥주, 그다음에 텁텁하지 않은 맥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에어락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체크해보시고 발효가 다 됐다고 하더라도 한 2-3일간은 그냥 그대로 더 두신 다음에 병입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동하고 비중 체크할 때 에어락 물 역류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에어락을 각 발효주에 꽂았잖아요. 이렇게 발효조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생긴 에어락을 꽂았죠? 그리고 소독제를 요만큼 채워놨습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대롱이 하나 더 있어서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물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물이 차 있고 그러니까 이 물이 역류할 수 있어요. 이거를 발효조를 들고 막 돌아다니면은 충격이 커지면 역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요 에어락을 뽑고 병입을 해야 되는데 요 물꼭지 이렇게 있죠 여기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죠. 에어락을 뽑고 맥주를 따라야 돼요. 이거를 꽂은 상태에서 안 뽑고 이걸 그냥 맥주를 따라 버리면 기압 차이에서 요게 그대로 여기 안으로 흘러들어가요. 다행히 우리는 소독제를 채워놓기 때문에 역류를 한다고 한들 뭐 크게 뭐 걱정은 없겠지만 여기에 뭐 수돗물을 넣는 경우도 있고 저 그냥 보통 물 채우거든요. 굳이 뭐 소독제 안 채워요. 근데 내가 뭐 고농도 알코올을 채워놨다 그럼 맥주에서 소주 맛 딱 나는 거야. 항상 에어락 뽑고 이따 저희 다 같이 비중을 잴 거거든요. 그 발효가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에어락 뽑고
물꼭지 열어서 실린더에다가 발효조에 있는 맥주를 받고 그 다음에 소독한 다음에 에어락 다시 꽂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병입시기 판단은 항상 비중으로 합니다. 종료 비중. 대부분의 이 원액 캔들은 1.010 정도까지 비중이 떨어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정도 인근에 임박하면 아 발효가 어느 정도 됐구나. 발효됐네? 바로 병입할까? 하지 마시고 2, 3일 더 두라는 거죠. 발효가 끝나도. 네, 적절한 숙성 및 냉장 안정. 오늘 병입을 하게 되면 병입할 때 스틱 설탕 사셨어요? 네. 네, 다행입니다. 오늘 5g짜리 스틱 설탕을 넣고 그 설탕을 통해서 탄산화를 할 거예요. 지금 저 맥주는 발효조 안에 있는 맥주는 김빠진 맥주예요. 안에 있는 공기는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밖에 있는 공기는 요 안으로 못 들어오지만 여기서 막 얘네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발효를 해요. 하면서 알코올이 막 생성이 되면서 동시에 탄산가스도 생성이 됩니다. 이 탄산가스는 이 잠금 장치가 없다고 하면 이 통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속 이렇게 기체로 나가고 있어요. 이 기체가 나가면서 이게 추가 부글부글 끓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빠진 맥주입니다. 이 안에 있는 맥주는 탄산을 만들기 위해서 병 안에 넣고 소량의 설탕을 집어넣으면 설탕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조금 올라가면서 동시에 탄산가스도 그때 만들어져요. 왜냐면 우리가 내압 병마개로 병뚜껑을 꽉 닫을 거기 때문에 탄산이 어디 나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맥주 액체 안으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안 녹아 들어가고 공기 중으로 다 나가죠, 탄산이. 근데 우리는 병입을 해서 병을 꽉 틀어막을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탄산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 안에 녹아 들어가면서 탄산이 생성되는 원리입니다. 샴페인이 이 방식으로 만들어요. 샴페인이 설탕 집어넣습니다. 병 내에서 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입을 한 다음에 걔를 냉장고에 바로 넣는 게 아니라 효모가 활동을 해야 탄산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병입한 다음에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병입한 다음에 냉장고로 바로 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탄산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효모가 추워서 활동을 안 해요. 발효 온도랑 똑같은 곳에서 탄산화 시키는 겁니다. 병입하고 나서 발효조는 치우시고 그 발효조 자리에 페트병들을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탄산화는 일반적으로 2주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2주. 상온에서 2주. 그러면 페트병이 벽돌같이 딱딱해져요. 오늘 병입하면 말랑말랑한 거거든요. 근데 안에서 공기가 가득 차서 막 밖으로 밀어나려는 성질 때문에 딱딱해집니다. 딱 2주 정도 두면 탄산화가 충분히 완료된 거기 때문에 그때 냉장고에 집어넣으시고 냉장고에서도 한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냉장 숙성하고 안정화시키시고 드시면 훨씬 좋아요. 적절한 시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껏 맥주 잘 만들어 놓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먹으면 거의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맥주는 시원해야 되는 게 진리는 맞습니다만 너무 성능 좋은 냉장고에서 막 이게 향도 하나도 안 느껴지게 먹고 막 시릴 정도로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냉장고에서 꺼내서 한 5분 정도 그냥 두신 다음에 따서 드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드시면 발효조 갖고 오셔야 되는데 발효조 조별로 오늘 발효조가 하나씩 더 있어야 됩니다. 잠깐만요. 어디인지 모르시죠? 저 혹시 관리 선생님 저 수칙실 있잖아요. 거기 발효조 우리 하나씩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좀 해주시고 발효조를 하나 더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조언분도 그리고 병따개 캔따개도 받아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불을 꺼놨기 때문에 불 두 개 다 제일 세게 확 틀게요. 물 빨리 끓이겠습니다. 자, 나머지 분들은 캔을 좀 빨리 따주세요. 캔 따는 게 시간 제일 오래 걸리죠? 저희 발효조 하나씩 더 있어야 됩니다. 발효조 좀 주시고요. 캔 따게 자동밖에 없어요. 이번에 자동이 캔부터 빨리 따고요. 네, 발효조 하나씩 더 있어야 되고 에어랑 물꼭지 하나씩 더.
각 조별로 자기 발효조 하나씩 챙겨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발효조 소독하셔야 되겠죠. 발효조와 물꼭지 소독. 자, 소독하기 전에 물꼭지 먼저 끼우시고 물 담아서 새는지 안 새는지 테스트 먼저 하고 하셔야 됩니다. 물꼭지 장착 후에 새는지 테스트 먼저. 그리고 조별로 생수도 한 6통씩 갖다 놓으세요, 미리. 7통 정도? 아, 이거 닦으셔야 돼. 아, 이거 세척통 설거지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물 흘려내가면서 설거지 하시면 돼. 소독할 때 주의하실 점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소독할 때 요 안쪽을 꼼꼼하게 자라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물꼭지 열어서 여기에도 쏴서 요 안에도 통과시켜 주시고 반드시 잠그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드라이 몰트 있잖아요. 이렇게 한 꼬집 집어서 드셔보세요. 가루 식혜 맛이 날 거예요. 그죠? 얘는 조청 맛이고, 좀 쓴 조청 맛이고, 얘는 그냥 달콤한 가루 조청 맛이 날 거예요. 가루 식혜. 맛있죠? 얘 가래떡 찍어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요거 다, 이거 나무 주걱도 소독하셔야 돼요. 나무 주걱도 꼼꼼하게 다 뿌리셨어요? 네. 그러면은 나무 소독제는 저 바닥에 조금 따라 버리시고요. 네. 넣고 얘 넣고 캔도 다 녹여주시고요. 봉지 설탕도 다 넣으셔야 돼요. 뭐 어떤 순서든 관계는 없어요. 일단 원액 캔을 먼저 붓는 게 좋죠. 지금 조별로 이거 갖고 계신 조 저한테 반납 좀 해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소독해드릴게요. 네? 그거 안에까지 소독을, 이거 아예 소독액에 담궈버릴 거예요. 네? 끼고 소독해도 돼요. 네? 관계 없습니다.
색깔만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뭐예요? 선생님 혹시 못 쓰는 칫솔 없어요? 못 쓰는 거 없어요? 여기 뜨거운 물 나오나요? 안 나오죠. 캔 안에도 뜨거운 물 넣어서 캔에 있는 거 다 녹여 주셔야 돼요. 네, 두 개 다요. 얘도 드셔야 돼요. 네네. 네, 지금 설탕도 두 봉지 따서 다 넣어주세요. 네. 아니, 요거. DME. 여기에다가도 물 부어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요거 드셔보세요. 한 꼬집 집어서 드셔보세요. 이게 가루 식혜 맛이 날 거예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이거 떡 구워가지고 떡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가루 식혜 맛 나죠? 맥주는 식혜 만드는 원리랑 되게 비슷해요. 이게 많이 드셨어요? 이게 손에 담으시고. 네, 이거 끈적거려요. 물로 씻으셔야 돼요. 무한정에도 걔는 계속 나와요. 적당히 끊으시고 숟가락으로. 네, 나 물. 원래 동봉돼 있던 효모는 버리셔도 되고요. 뭐 쓸 데가 없습니다. 가져가셔도 아마 쓸 데가 없을 거예요. 이제 뭐 맥주 만들기 끝났죠 뭐 이제. 자, 18리터까지 찬물 부으시면 돼요. 이거 효모 넣을 때 같이 넣을 거예요. 18에 부으세요. 그러니까 붓는 거죠, 식으라고. 다 녹았으면 바닥면이 다 녹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찬물로 18리터까지 수면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효모 넣기 전에 18리터까지 수면을 맞춘 다음에 여기서 요거 하나씩 가져가셔서 거품 날 때까지 막 저어준 다음에 비중 잴 거 실린더에 잴 거예요. 자, 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관없어요. 그쪽이 잡기 더 편하죠. 거품나게 5분간 확 저어주셔야 돼요. 산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잡고 온도 몇 도예요? 온도 한번 재보실래요? 자, 각 조별로
온도, 온도 재주세요, 온도. 온도가 많이 높네요. 온도가 25도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물을 상온에 보관해서 찬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덜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네? 이쪽 저도 눈금 보실 때 여기 저 다 보세요. 눈금 볼 때 핸드폰 플래시 켜고요. 안에서 비춰보면 훨씬 잘 보여요. 거품이랑 맥주랑 좀 섞여 있어서 수면을 잘 못 읽겠잖아요. 이렇게 되면 거품도 다 걸러져서 보이기 때문에 여기 저는 지금 19리터네요. 온도 재서 19리터로 25도 아래로 내려오는 저는 19에서 마무리할 거고요. 20도로까지 내려야 되는 20m까지 채워야 되는 저는 20m까지 채울게요. 25도 아래로 떨구는 게 목표입니다. 몇 도예요? 지금 20m 맞췄는데요? 여기 저는 어쩔 수 없어요. 더 넣으면 싱거워져요. 효모 넣고 홈 넣고 뚜껑 닫을게요. 저 왜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왜? 뭐가 문제예요? 온도계 고장 났어요? 아니 그걸로 안 쉬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소모랑 홈 넣고 뚜껑 닫을게요. 요 비중은 다시 재셔야 되죠. 자 물을 추가했기 때문에 비중을 다시 재셔야 됩니다. 소모 넣고는 안 저어요. 홈 냄새 좀 맡아보셨어요? 물 넣고 잘 섞으셨죠? 물 넣고 안 섞으셨죠? 온도가 더 깊게 찔러줘요. 눈금이 보일 정도까지. 20m인가요? 이 정도면 온도면 괜찮아요. 이제 포모랑 홈 넣고 뚜껑 닫을게요. 절대 안 녹습니다. 걔는 찬물에. 일단 그래도 넣으세요. 세 번, 네 번 설명했어요. 이렇게 붙이면 뛰실 때도 편해요. 뒤에 쪼도 고생 안 하고. 나라만 보면 되는 거니까. 040이에요? 저번 주에는 이렇게 들러왔지? 여긴 또 뭐예요? 오히려? 아, 온도가 높았죠 이거? 예. 몇 도였어요? 27도. 예, 얘도 1.044로 메모하시면 돼요. 온도가 높으면 비중이 들러오거든요. 비중 같습니다.